얘가 3이고 5인 거 가지고 비례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5, 3. 그럼 여기서까지도 3대 5의 비를 가지겠죠. 그러면 여기가 10이래. 여기서까지가. 그럼 얘가 15고, 전체는 25고, 이렇겠죠. 그 다음에 높이. 여기서까지는 h.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5. 그 다음에 전체가 25고 여기서까지가 5라면 여기랑 여기랑의 길이비는 5배잖아. 그러면 여기랑 여기도 5배겠지. 일단 반지름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5R이 뭐 이런 관계라고 볼수 있을 거 아니야. 반지름이랑 높이랑 관계식. 맞잖아. 얘랑 높이가 25니까 여기가 5면 25. 5배네. R이면 5R이겠네. 3이면 15겠네. 이렇게. 그럼 이런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매초 이제쯤, 높이가 올라가도록 DT분의 DH는 2다. R은 우리가 만든 문자잖아. R이 없는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좋겠네요. 수면의 넓이 S. S는 어떻게 표현할까?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H는 ET다라고 표현해도 되죠. H로 표현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R로 먼저 가볼까? 표면의 넓이는 여기죠. πR 제곱이잖아. 맞죠? 그러면, R 대신에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 파이의 5분의 h 더하기 15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 h 대신에 그러면 파이 5분의 2t 플러스 15의 제곱. 그러면 얘가 1번 답이겠죠. s를 t에 관해서 표현했으니까. 수면의 높이가 5가 된대. 얘가 5가 되려 그러면 t는 얼마? 2분의 5겠죠. 그 순간 넓이의 증가, 이건 미분화라 그럽니다. S'은 파이. 자, 이건 미분화합시다. 25분의 파이를 앞으로 빼서 생각할게요. 상수 25분의 파이. 자, 이거 제곱하면 4t 제곱이니까 8t 중간에 60t니까 미분하면 더하기 60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t 2분의 1로 대입하면 25의 파이. 자, 8 곱하기 2분의 5 더하기 60. 80, 5분의 16. 5분의 16.